세계적 환경운동가 엘거와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도지사를 자처할 만큼 기후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인 경기 아리백을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 평택항만공사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간 전력 사용량인 140만여 킬로와트시 중 약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달이 200여만 원 전기세를 아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 에너지를 아끼는데 적극 공공의 목적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환경에 뜻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공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40개가 넘으면서 연간 57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명에 불과하던 직원은 기술자와 활동가 등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배당주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장비나 전기공사, 감리 등 지역 업체와의 협업에 따른 간접 일자리까지 따진다면 더 늘어납니다.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